아, 여기는요, 청해포구 촬영소에 왔어요. 아, 매미 소리도 시원하고, 아,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길이에요. 아, 이게 정자가 있어서, 아, 물, 살구 액기스도 가져와서 물 좀 마시면서, 아, 저기 바다에 가서 발도 좀 담그고, 청해포구 촬영소도 보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잘 왔어요. 경치도 좋고 이런 데를 집에 가까이 두고도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. 여기 귀촌한 뒤 10년 만에 이제 청해포구는 두 번 와요. 뭐 작년 겨울에 왔었나? 그것도 동영상, 예, 그, 동영상, 저기, 블로그에 동영상 올리면서 여기 와서 찍고, 이제 유튜브 찍으러 지금 온 거예요. 아, 방파제도 있고, 아, 멋있어요. 저리 내려가면 바로 바다가예요. 여름이라 겨울에 찍은 것보다 더 좋네요. 숲이 다 초록색이고 여기에 사방에 정자가 있어서 시원하게 쉴 때가 많아요. 여기 좋은 점은요, 사방에 아무데나 쉴 수 있어요. 가족 단위로 와도 쉴 수 있고 아무데나 그늘을 만들어서 중간에 다리가 아프면 쉴 수 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너무 벅적거리면 참 힘든데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간혹씩 이렇게 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도 피곤하죠. 근데 사람이 적당하게 오는 것 같아요. 아, 바다가 멋있네요.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차 타고 이제 또 읍내 나가야 되겠어요. 그러죠? 좀 쉬었다 갈까? 응, 좀 쉬었다 가요. 응. 아, 다 젖었네. 예, 귀에 젖었어. 사람 소리가 자주 나네요. 아, 가는 게 손 좀 씻어야겠다. 사람들 소리도 나고. 할아버지다. 바다가 있어서 좋아요. 아유, 저 꼬마가 멋쟁이네. 선글라스 끼고. 이제 3분 9초면 3칸 남았나? 끊어도 되겠나? 계속 적당하게 사람들이 오죠. 그리고 많지도 않고. 오늘 지금 여기서 딱 끊고.